고영렬 씨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지금 이 스튜디오에서 처음으로 노래를 불러주시던 그때 감동이 생생합니다. 2년 만에 다시 찾아오셨어요. 오늘은 혼자가 아니라 듀엣으로 나오셨습니다. 월드뮤직 앨범으로 돌아온 피아노 치는 감성 소리꾼 고영렬 씨 그리고 천재 테너 존 노 씨를 초대석 코너 이맛에 산다에서 만나볼게요. 두 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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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습니다. 두 분 또 이렇게 리허설도 방금 해주셨는데 아 벌써 저는 이렇게 약간 영혼이 털린 것 같은. 아유.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지혜님께서 영열님 리허설 준비하실 때 웃겼어요. 귀엽다 하셨는데 여기 리허설 하시면서 카메라 있는 걸 모르시고. 카메라가 여기 있는지 모르고. 그래서 여기 그 게시판 보니까 그 우리 청취자분들이 고영렬 씨가 자꾸 까꿍 하신다고. 아 제가 이렇게 머리가 자꾸 들어와서. 박지희님도 까꿍 계속 해주시지 카메라 발견하고 숨으셨다 하셨고 이한희님은 우리 영렬님과 존노님께 쏟아지는 케미가 장난이 아니죠. 오늘도 기대가 됩니다 하셨어요. 장세정님은 존노님 고영렬님 어서 오세요. 오늘 성악과 국악 모두 들을 수 있겠네요. 팬텀싱어 팀미션에서 존노님이 고영렬님께 국악 발성을 배우던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두 분 친하신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아요 하셨습니다. 고영렬 씨는 이미 뭐 국악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노래를 소화를 하고 있고 그 성악적으로 따진다면은 베이스에 바리톤에 가깝다고 해야 되나 테너에 가깝다고 해야 되나? 근데 보면 목소리가 되게 굵은데 테너라서 예. 드라마틱 테너로 거의 드라마틱 테너라고 해요. 네, 그걸 네, 아. 될 것 같습니다. 아, 드라마틱 테너. 부끄럽네요. 아니 제가 그 앨범을 요즘 쭉 듣고 있었거든요. 예. 두 분 이제 그 듀엣 앨범으로 나온 칸타르 앨범을 들었었는데. 두 분 음역대가 다른 듯 되게 어울리면서 아 너무 이 앨범의 컨셉이랑 정말 찰떡궁합인 것 같아요. 이거 누가 생각한 아이디어예요? 원래 저희가 그 처음 그 팬텀싱어라는 프로그램에서 예. 같이 만났을 때 처음에 그 장르 미션을 뽑았는데 그때 월드뮤직을 뽑았어요. 월드뮤직. 그래서 처음 만난 노래가 월드뮤직으로 같이 시작을 해서 그때도 이제 이왕 이렇게 한 거 나중에 우리 더 열심히 해가지고 월드뮤직으로 앨범 하나 내보자 해가지고 아, 네. 시간이 흘러서 좀 늦었지만 이렇게 또 하게 됐습니다. 진짜 이렇게 실현이 됐군요. 너무 좋은 앨범이에요. 아 그래 이거를 안 하고 있었네요. 각자 소개 부탁드려요. 아 예. 먼저 너무 반가워서.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라비던스의 테너 존노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라비던스 소리꾼 고영렬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그 네 명의 팀이죠, 맞죠? 네. 네, 네 명의 팀 라비던스에서 두 분 고영렬 씨 또 존노 씨가 따로 이번에 그렇게 그 월드뮤직 앨범을 낸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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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사 대표님이 됐어요, 고영렬 씨는? 예. 그러다 보니 예. 같이 네 명이서 뭉치다가 저희끼리 한번 해보자 으쌰으쌰 해보자 해가지고 다른 회사에 의지하지 않고 예. 우리끼리 한번 해보자 해서 어쨌든 제가 완장을 차고 네, 멤버들과 함께 이번에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올해 초에 라비던스 소속사가 그 회사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네. 뭔가 이렇게 정리가 깔끔하겠네요. 네, 그 전에는 다 각자 네 명이 회사가 달랐을 거 아니에요? 각자 네 명도 따로 있고 뭐 지금도 따로 있지만요. 그 네 명을 관리해주는 회사가 원래 또 다른 데 있었어요. 아 복잡하다. 네, 또 이적도 하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아 이제 우리끼리 해보자. 네, 으쌰으쌰 해볼까? 그래서 뭉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우리 고영렬 씨는 오늘 이제 두 번째고. 네. 예. 존노 씨는 오늘 여기 이제 허중 씨 처음 나오셨는데 네네. 천재 테너로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아 그래요? 사실 이런 수식어 늘 붙습니다. 존노 씨한테 아이고. 이력이 굉장히 화려하신데 본인이 얘기하기도 애매하니까 존스 호킨스 이거 하얀 거 탑에 나오는데 맞습니다. 존스 호킨스 대학교의 피바디 음악대학 성악과를 졸업을 하셨고요. 줄리어드 음악원 석사학위 장학 졸업에 동시에 카네기 월 솔리스트 데뷔. 이건 뭐예요? 야. 거기다 또 예일대학교의 음악대학원을 전액 장학생으로 또 다니기도 했고요. 아이 또 어마어마해요. 야. 부끄럽습니다. 언제부터 음악을
아, 저는 음악을 19살, 20살 때부터 대학교 가면서 하게 됐습니다. 어, 그러면 그전에는 음악을 할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그전에는 음악을 이렇게 합창단에서만 이렇게 노래를 했었는데. 합창단? 네. 그 미국 고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이제 아. 미국에서 다녔어가지고. 아. 네. 뭐 글리 뭐 이런 건가요, 그러면은? 글리, 어, 네, 뭐 아. 그렇게 아카펠라도 했었고. 아. 네. 그러다가. 아, 그러다가. 네. 이렇게 뭐 주변에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너는 음악을 쭉 가야 된다 이렇게 하셨나요? 아니요, 사실 그러진 않았고. 어? 제가 또 이제 뭐 유튜브 그때 파바로티. 유튜브에서 파바로티 영상을 보는데 저도 이렇게 막 눈물이 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아, 제가 저런 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성악가가 너무 되고 싶다. 아. 이렇게 그때 꿈을 가지게 돼가지고. 네. 또 성악을 시작했습니다. 테너계 아주 뜨거운 별입니다. 아, 아, 조금 그러면 약간 늦게 시작한 거 맞죠?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은. 그쵸. 예. 네. 야, 근데 이렇게 화려한, 야,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천재인 것 같아요. 어땠어요? 둘이 이제 두 분이 경쟁자로 만나긴 했어요. 네. 맞아요. 예, 이제 그 팬텀싱어. 맞죠. 에서 두 분이 만났는데 서로 첫인상이 어땠어요? 뭐 서로 첫인상은 저는 그때 소리꾼을 처음 봤어요. 태어나서. 소리꾼을. 네. 태어나서. 태어나서 처음 봤고 그때 근데 피아노를 치면서 되게 재즈틱하게 소리를 좀 풀어내는 걸 봐가지고 아, 이 친구가 진짜 천재다. 그래서 이 친구랑 좀 어떻게 엮일 수 없을까 생각했어요. 엮이면 좋겠다. 에이. 저도 첫인상이 마찬가지여가지고 자꾸 여기에 이제 천재 테너 얘기 있잖아요. 예. 예, 그 수식어처럼 보자마자 천재구나 느낌이 왔습니다. 어떤 면에서? 뭔가 목소리도 그렇고 예. 이 음악하는 사람의 어떤 그 평범한 그루브가 아니라 뭔가 그때 당시에 불렀던 노래가 예. 굉장히 그 홀리한 어떤 예. 저도 홀려버린 뭔가 그런 순간에 아 이거 가야 된다 어떻게든 엮여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꿈을 이루셨어요. 맞습니다. 너무 좋아 보이고 이번에 이제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이 앨범 좋아요 진짜 월드뮤직 앨범 칸타르 발표하셨는데 칸타르 뜻이 뭐죠? 칸타르가 스페인어로 노래하다라는 뜻입니다. 노래하다. 네, 근데 저희가 그 1차 미션 때 그 월드뮤직을 불렀다고 했잖아요. 예. 그때 그 제목이 Tú eres la música que tengo que cantar라는 어렵다. 예. 쿠바 노래인데. 근데 이 앨범이 있잖아요. 그 앨범이 있어요. 예. 예. 저희가 그러니까 넌 내가 노래하는 음악이야라는 뜻인데. 넌 내가 노래하는 음악이야. 예. 그래서 그 노래하다 그게 너무 좋아서 이거를 저희 앨범 제목으로 쓰자. 칸타르. 네. 처음 시작됐다. 그 칸타타랑 그러면 어원이 같은 건가? 칸타타 어원이 같아. 예, 아 맞아요. 예. 아 그러면은. 아 그래 아 이제 뭔가 알겠다. 이 앨범이 그래서 서로 이제 대화하듯이 이 그런 곡들이 다 이렇게 있는데 맞아요, 서로 맞아요. 이제 그 노래를 하면서 칸타타 장르 자체가 그러니까 아주 더 일맥상통하는 게 있겠군요. 그렇게 또 볼 수도 있죠. 재밌네. 네. 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첫 번째 라이브부터 들어볼 건데요. 어떤 곡 들려주실까요? 네, 저희 앨범에 담겨 있는 곡 한 곡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예. 아과수제 말소라는 브라질 노래입니다. 브라질 노래. 네, 그 굉장히 유명한 까를로스 조빔이라는 조빔. 예, 네. 그분의 노래인데요. 예. 제목이 이제 한글말로 3월의 비라는 뜻이에요. 네, 그 브라질이 3월에 가장 비가 많이 내리는 때라고 합니다. 예. 예, 그때 그래서 굉장히 많은 자연의 움직임들 네, 그거를 표현한 곡입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볼륨 좀 높이시고요. 기대하십시오. 존 노와 고영 노래 라이브로 듣겠습니다. 3월의 비 부탁드릴게요. Tocou, é pouco sozinho, caco de vidro, a vida azul, noite a morte, laço azul. Peroba do campo, no da madeira, canga, canteia, matita pereira, madeira de vento, tombo da ribanceira, mistério profundo, no que
queira, não queira. E o vento ventando e o fim da ladeira. E a vigueva, a festa da cumeira. E a chuva chovendo e conversa ribeira. Taça, guarço, março, é o fim da canseira. É o pé, é o chão. É a marcha estrebeira. Passarinho na mão. Pedra de atiradeira. É uma ave no céu. É uma ave no chão. É uma gado, uma fonte. É um pedaço de pau. É o fundo do poço. É o fim do caminho. No rosto um descosto. É um pouco sozinho. É um strep. É um prego. É uma ponta. É um ponto. É um pingo. Pingando. É um conto. É um conto. É um peixe, é um gesto. É uma prata brilhando. É a luz da manhã. É o tijolo cegando. É a lenha, é o dia. É o fim da picada. É garrafa de cana. O estilhaço na estrada. É o projeto da casa. É meu corpo na cama. É o caio enguiçado. É a lama, é a lama. É um passo. É uma ponte. É um sapo. É uma rã. É um resto. Zimato. Na luz da manhã. Sal as águas de março, deixando verá. É a promessa de vida no teu coração. É uma cobra em pão. É João. É José. É um espinho. No mão. É um conche. No pé. Sal as águas de março, fechando verá. É a promessa de vida no teu coração. É pau. É pedra. É o fim do caminho. É um resto. Te tocou. É um pouco. Sozinho. É um passo, é uma ponte. É uma sapo, é uma rã. É um belo horizonte. É uma febre terça. Só fechando verá. É promessa de vida no teu coração. Pau. Edra. In. Inho. Esso. Oco. Oco. Inho. Aco. Hidro. Ida. O. Oich. Oich. As. So. Sal as águas de março, fechando verá. É promessa de vida no teu coração. Pau.좋습니다. 아, 우리 지금 한 해를 여는 새해 벽도 이때 참 사실 뭐 언제 들어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제가 좀 할 말을 잃었는데 너무 좋습니다. 막 다 녹아내리네 정말. 아유, 감사합니다. 겨울에 뭔가 그 단단하게 얼어붙은 것들을 단순간에 녹여내는 것 같은 그런 곡이었습니다. 김은별님이 3월 앱이 너무너무 좋네요. 이게 라이브가 맞나요? 브라질어 배워서 따라 부르고 싶어요 하셨고 심수현님은 주거니 받거니 정말 대화하듯이 감미로운 음성이네요 하셨습니다. 방수경님은 무슨 말인지는 하나도 모르겠지만 일하면서 저도 모르게 어깨를 흔들고 있어요 하셨고 가경님도 귀도 높고 길가에 얼어붙은 눈도 다 녹았어요 하셨습니다. 오수빈님도 품격이 남다르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오늘 라이브 첫 곡으로 3월 앱이 이 곡을 고른 이유가 있을까요? 조금 기분 좋은 느낌을 좀 선물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예. 정오에 예, 좀 다른 노래들이 있는데요 굉장히 우울한 노래도 있고 그래가지고 조금 기분 좋은 노래로 첫 번째를 열어드리자 우울하기보다는 좀 마이너틱 아 그렇죠 네. 네, 네, 네. 그 앨범 타이틀곡도 되게 좋던데 네 맞습니다 네. 네. 타이틀곡 그렇죠 타이틀곡 제목이 뭐죠? 사랑 그 이제 타이틀곡은 일단 하늘이여라는 하늘이요? 곡입니다. 네, 네. 뒤에 인스트루먼트 따로 있는 그 곡 이게 두 곡이 있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 곡이 하늘이 하늘이여입니다. 네. 아, 예, 하늘이여라는 곡입니다. 그게 조금 우울할 법한 그런 노래인데 아니요, 웅장하지. 웅장해. 웅장해. 왜 그래, 왜 우울해? 왜 계속 우울해? 너무 좋지. 아, 감사합니다. 세상에.
자, 어때요? 이 라비던스 멤버는 4명인데 지금 두 분이 먼저 그 따로 앨범을 내셨으니까 다른 두 분은 좀 기분 나빠하거나 그러진 않던가요? 근데 두 분이 너무나 지금 활동을 잘하고 있어서 두 분 다 지금 뮤지컬 배우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별로 그냥 머리에 일 들어보셨대요? 아, 네, 다 들어봤다고 너무 좋다고 하고 예, 그 원래 같이 하려고 했었던 곡들도 있었고요. 맞아요. 예, 근데 원래 저희 둘이서 하려고 했던 곡들도 있지만 그 네 명이서 하려고 했던 곡들도 있었거든요. 예. 예, 그러면서 이제 그때 했던 데이터베이스가 있으니까 예. 그 좀 응원을 좀 많이 해줬던 것 같아요. 아, 그 노래 좋더라 이런 식으로. 아이, 그렇군요. 이번 주 토요일 칸타르 앙코르 공연도 앞두고 계시는데 맞아요. 공연 한참 또 하셨었어요. 맞습니다. 이 앙코르 공연은 잠깐 소개해 주세요. 언제 어디서 하나요? 예, 이번 주입니다. 네, 이번 주 토요일 1월 7일 예, 오후 6시에 국립극장 하늘극장에서 저희 깐따르라는 이름으로 앵콜 콘서트를 합니다. 아하. 예, 다양하게 준비 많이 했으니까 많이 예. 놀러와 주세요. 이 제가 지금 잠깐 눈을 의심케 하는 이 문장을 지금 보고 있는데 춤을 추신다고요, 두 분이? 아, 춤이 그런 춤이 아니에요. 예. 아, 춤이라고 하기에는 좀, 좀 예. 재롱 율동 예. 아, 알겠습니다. 자, 칸타르 공연 이 참 저도 진짜 시간이 꼭 한번 가보고 싶을 정도로 너무 이 앨범에 있는 좋은 곡들을 직접 또 만나볼 수 있는 그런 훌륭한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2023년을 여는 좋은 공연이 될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칸타르 앙코르 공연 앞두고 있는 또 존노 씨 또 고영렬 씨 함께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 오늘 돌발 퀴즈 드리겠습니다. 이 두 분이 함께 활동하고 있는 크로스오버 그룹이 있습니다. 광적인 음악으로 안내하겠다라는 뜻을 가진 이 그룹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릴게요. 1번 GOD, 2번 BTS, 3번 라비던스. 힌트? 글자 수가 좀 다르다. 제일 많다. 예, 한글이다. 한글은 아니지만. 한글은 아니지만. 네. 약자가 아니야. 약자가 아니야. 맞습니다. 아, 네. 네. 약자. 이거 그러면 광적인 음악으로 안 나겠다. 그 레비드랑 가이던스. 가이던스. 네. 아, 요거 두 개 합친 거군요. 네, 맞습니다. 라비던스. 전화 받으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1035나 무료인 골라 보내시면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존노 고영렬이 부른 읽어주세요. Tú eres la música que tengo que cantar. 그리고 무브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Iluminando un nombre que ando vos corras todos estos años. 허지웅 쇼 3부로 돌아왔습니다. 이마스탄다 오늘 칸타르 앙코르 공연 앞두고 있는 존노 씨 그리고 고영렬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엄소리 님께서 고영렬 존노 씨 환상의 조합인 것 같아요. 보는 라디오로 보고 있는데 금술이 좋은 부부 같습니다. 아, 부부같이 보인다. 부부. 네, 아이고. 좋은 말이지. 네, 그럼요. 네. 조윤주 님이 라비던스 덕분에 새로운 장르가 개척이 됐군요. 멋있고 또 멋있어요. 열렬히 응원합니다. 하셨고 오수빈 님은 설거지를 해야 되는데 눈을 못 떼고 있어요. 하셨어요. 레이니 1073 님께서는 이번 앨범에선 그래서 총 몇 개 곡으로 노래를 하신 건가요? 하셨네요. 몇 개 있죠? 제가 한 네 다섯 개는 한 것 같습니다. 네 다섯 개. 야, 월드다 월드 진짜. 아, 9938 쓰시는 분은 존호 씨 성악 말고 다른 장르 음악도 잘하신다 들었는데
새해 선물로 비트박스 하시는 모습도 보고 싶어요. 비트박스를 하세요? 아, 네네, 비트박스. 진짜요? 예, 예, 예. 정말? 비트박스를 존스 홉킨스에서 가르칩니까? 아닙니다. 빰빰, 바라밤. 아니요, 한번 해주세요. 아, 예, 여기서 여기까지. 예, 중학교 때 와. 그냥 한번. 중학교 때요? 네, 그때. 그냥 한번 해봤다고요? 아니, 너무 잘하는데? 오, 깜짝 놀랐어. 야, 다재다능하구나. 이선경님께서는 저는 타 프로그램에서 고영렬님이 배신자 부르시는 거 봤어요. 첫마디에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깊은 동굴 소리에 저음이 참 매력적이세요. 복 많이 받으시고 꽃길만 걸으세요. 배신자 한 소절 들어볼 수 있을까요? 하셨어요. 아, 배신자요? 한 소절만. 한 소절만. 배신자요, 배신자요, 사랑의 배신자요. 야, 아유, 뭔가 이게 영혼이 저음이 깊게 확 가슴으로 들어오니까 내가 뭔가를 배신한 것 같아. 배신 최근에 뭘 배신한 게 없는데. 아, 정말 아유, 감사합니다. 대단합니다. 애절하네요. 아유. 오늘 또 이제 두 분이 준비해 온 곡들이 많고 라이브가 두 곡이 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들 네.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에 이제 부르실 곡이 바로 아까 타이틀곡. 맞습니다. 네, 맞죠. 이거는 네. 그러면은 그 다른 곡들처럼 해외 이제 원래 있던 유명한 거의 이제 그 나라에서 국민가요와 같은 그런 유명한 곡들이 아니라 이제 자작곡이신 거죠? 예, 저희가 이제 월드뮤직 앨범을 내면서 이 정말 그 월드의 어떤 장르 같은 거를 하나 가져와서 우리만의 색깔을 입혀서 한번 해보자 해서 조금 탱고의 어떤 요소를 많이 가져와서 직접 같이 글을 쓰고 곡도 쓰고 예 해서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제목은 하늘이여라는 곡입니다. 곡 중에서 또 반도네온 연주가 나오는데 네. 고상지 씨가 또 직접 참여해서 연주를 맞습니다. 하셨다고. 네. 또 월드뮤직 하면 한국에서 떠오르는 분들이 누가 있을까? 아.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예. 그중에 고상지 선생님이 떠올라가지고 그렇죠. 함께 편곡도 맡기고 같이 연주도 하고 했습니다. 반도네온 하면은 뭐. 그렇죠. 네.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은 바로 가능할까요? 그럼요. 좋습니다. 두 분이 라이브로 불러주시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어볼게요. 아려운다 가슴에 서름이 온다 웬 놈의 이별이 이리도 몸이 녹도록 아픈가 운명의 슬픈 장난인지 거친 내 가슴을 쓸어 홀로 거리며 뒤돌아보며 서글피 고개를 드네 하늘이여 내 바람이여 날 휘날려주오 저 어딘가 멀리 아무도 모르게 나를 감춰주오 방황하며 멈춰 있다 운명
운명의 나쁜 장난인지 여린 내 마음을 찢어 버린 내 자신을 용서 못해 멀리서 바라보네. 하늘이여 내 바람이여 날 휘날려주오. 저 어딘가 멀리 아무도 모르게 나를 감춰주오. 사랑했던 내 운명이여 날 내버려둬오. 모든 걸 잊고서 그저 또 나를 잊어줘. 별빛에 바래진 구름이여 내 마음도 띄워주오. 모래 띄워다 함께 바래지다 산산이 날아가. 하늘이여 내 바람이여 날 휘날려줘. 저 어딘가 멀리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완벽하게 부르고 나면은 기분이 어때요? 네. 아, 완벽하지 않습니다. 아, 진짜. 아, 너무 좋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곡을 지금 아까 아침부터 몇 번을 들었는데도 야, 이 너무 좋네. 아유, 감사합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윤정님께서 대박 처음 듣는 곡인데 왜 눈물이 날까요?라고. 보내주셨고 최영숙님은 하늘에서 내려준 천상의 목소리 라이브 들으니까 심장이 뜁니다 뭐라고 형용할 수 없는 진한 감정선에 저도 모르게 빠져들었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권혜진님은 새해 첫 주부터 천재 가수 두 분의 노래를 선물로 받아서 고맙고 감사해요 라고 또 이렇게 소감 말씀을 보내주셨습니다. 노원섬원? 노원섬원? 이게 성함인가? 노원섬원님께서 고영렬님 원래도 장르 부르면 다 잘하시는데 본업하실 때와 다르게 이번 앨범 녹음하면서 특별히 신경 쓰신 부분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네요. 이번 앨범에요. 아무래도 그 앨범 자체가 그 월드의 주제가 있다 보니까 언어들이 이제 다른 나라 언어들이 굉장히 많이 하다 보니 예. 그거를 이제 어떻게 자연스럽게 잘 표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언어로 인해서 생긴 음악이기 때문에 예. 이게 단순히 그냥 그렇지. 예 단순히 언어만 통달한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 그 나라 문화도 알아야 되고 그 문화와 음악을 함께 생각하면서 이게 불러야 되니까 예. 그게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신경 쓴 부분이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아까도 저기 그 광고 나간 동안에 잠깐 대화 나눴습니다만은 월드 뮤직 딱 잃어버리니까 괜히 벽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사실 들어보면 다 아는 곡이거든요. 아, 네. 다 아는 곡이에요, 진짜. 네. 아니면 뭐 미국 유명한 가수가 미국말로 부른 적이 있던지. 맞아요. 정말 다들 유명한 노래들이고 그리고 그 못 알아듣는 걸로 따지면은. 사실 요즘 케이팝도 저는 가사 잘 모르겠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월드 뮤직이란 말 자체가 오히려 좀 벽으로 좀 다가오지 않나. 그것보다는 아까 뭐 요즘에는 새롭게 부르는 말이 있다면서요? 네, 요즘에 그래서 글로벌 팝이라고. 글로벌 팝으로 네, 분류를 또 이렇게 정식으로 네. 한다고 하네요. 아 하늘이여 이 곡에서 또 이제 존노 씨의 음성이 아. 너무 빛을 발했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너무 놀랍게도 군대를 탱크병으로 다녀왔어요? 아, 네 맞습니다. 아 제가 군대를 빨리 갔다 오자 해가지고 좀 일찍 아, 갔는데 예. 네, 그때 제일 빨리 갈 수 있었던 보직이 탱크병이어가지고 탱크병이 제일 빨리 갈 수 있었어요. 네. 탱크병은 뭐 특별한 게 있나요? 탱크병은 뭐 저는 포수였는데 예. 탱크 안에서 이제 그 조준을 해서 미사일을 쏘는 네, 그런 역할을 맡았었어요. 탱크에 포를 이제 쏘시는데 안에서 네. 그때 이제 안에 있으니까 이제 거기 뭐 전차장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런 대위님이 노래 한번 불러봐. 아 진짜 거기서 군대에서 안 시킬 리가 없지. 네. 이렇게 노래도 부르고 그 대신 좀 그때 막 그 정비 같은 것도 많이 해요. 정비하겠죠. 그때 이제 탱크 안에서 혼자 이제 좀 노래를 많이 불렀었고 거기 또 이제 거기 뭐 사실 동굴이지 뭐. 동굴, 예, 그렇죠. 예, 노래하기 너무 좋죠. 좋죠. 네. 아 그러면은 다시 좀 궁금했는데 탱크병은 그러면은 복무 기간 동안 탱크에 많이 타요? 탱크에 일단 하루에 한 번씩 꼭 가서. 아 하루에 한 번씩 타요? 예, 근데 이게 쏘지는 못하고. 근데 이제 이런 훈련 전지 훈련 그런 거 할 때 이제 나가서. 오 신기하다. 예. 오. 재밌는 것 같습니다. 아 네. 탱크병을 하셔가지고 그 안에서 노래 연습까지 또 하셨다. 네. 부모님은 지금 이렇게 노래하는 거 좋아하세요? 원래는 그 신학자가 되는 걸 원하셨다고? 아 네. 신학자? 예, 그렇죠. 예, 그러기를 원하셨는데 근데 제가 또 노래를 한다고 하니까 처음에는 좀 의아해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실력도 없는데 실력도 모르고 예, 뭐 제가 어렸을 때 뭐 시키신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일단 그게 그래서 제가 만약에 그 학교에 들어가면 좋은 학교에 들어가면 한번 고려해보겠다 해서 제가 좀 열심히 준비를 해서 그 학교에 들어가게. 근데 그 부모님이 예상한 것보다 너무 좋은 결을 아닌가요? 예, 그래가지고 예. 학비 때문에 예. 빨리 군대 갔다 군대 갔다 그랬었습니다. 부모님이 많이 좋아하셨을 것 같습니다. 고영렬 씨도 악기 굉장히 많이 다루시는데 피아노 잘 치시는 거야? 뭐 워낙 유명하고. 아유 아닙니다. 요즘 또 어떤 악기 요즘 많이 또 좋아하세요? 요즘은 이렇게 전에도 항상 그냥 악기 다루는 걸 좀 좋아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깊이 다루는 것보다 그냥 좀 그 음색을 알아가고 이런 게 좀 재밌어가지고. 멋져. 트럼펫도 불고 기타도 치고 피아노도 치고 뭐 요즘은 그냥 좀 전자장비 악기를 조금 좀 구입을 해가지고 만져보곤 있습니다. 신디사이저. 네. 이거 재밌어요? 너무 재밌습니다. 생으로 하는 것보다 실제 악기로 하는 것보다? 이제 21세기에 저기 전자장비가 이제 필수인 만큼. 아이고. 이게 너무 재밌고 그 어떤 그 신호들에 대한 그 반응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 세계까지 갔습니다 지금. 아유. 결국에. 깊게 가시고 계신 분. 예. 이 공연 사실. 지금 하고 있는 공연 이번에 아까 예고해 주신 공연은 앙코르 공연이고 네. 앞서서 했던 이제 공연 쭉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예. 예. 그때 또 특별히 기억에 남는 팬분들이 있나요? 아 그때 굉장히 그 저희가 그 월드뮤직을 이제 주제로 공연을 하니까 예. 그 드레스 코드가 있었어요. 예. 네. 근데 그 월드스러운 어떤 복장을 입고 오셨는데 진짜 엄청난 한복을 입고 오신 분도 기억이 나고 한국적인 게 꼭 월드 아니냐 네 그런 분도 뵙고 한복을 입고 네 멕시칸 모자 쓰고 오신 분도 뵙고 네. 아 다들 뭔가 컨셉을 가지고 오셨구나 맞습니다 팬분들이 네. 재밌네 아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분들은 아마 앙코르 공연도 다시 가지지 않을까요 아 네 꼭 놀러 와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야 정혜린님도 야 이런 성악 천재를 몰랐다니 이러면서도 지금 굉장히 감탄하고 계시고 저를 제일 부러워하시네요 청취자분들께서 여기 이제 일렬이라고 일렬에서 지금 이걸 듣고 있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또 세 번째 라이브를 들어볼 텐데요 예 세 번째 라이브 소개해 주십시오 예 이 곡은 정말 많은 분들이 아시는 너무 그런, 유명한 곡이죠 예 유명한 곡을 한 곡 가져왔습니다 제목은 볼라레인데요 그렇죠 예 한글말로 보면은 뭐 날다, 네, 뭐 저 파란 하늘을 미를 날지 않는 이런 뜻입니다. 들어보면 근데 진짜 나는 것 같아. 네, 맞아요, 맞아요. 너무 뭐 다들 잘 아시는 곡인데, 존노 그리고 고영렬 이 두 분의 어떻게 또 자기만의 스타일로 부르시는지 다들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존노 고영렬 라이브로 부릅니다. 볼라레 청할게요. Pienso que un sueño para sido no volverá más Y me pintaba las manos y la cara de azul Y de improviso el viento rápido me llevó Y me ha hecho volar en el cielo infinito Volaré Dipinto di blu Felice di stare lassù E volando, volando, bellissimo Ma quanto ma alto che sol E mentre che il mondo se aleja de facio de mi Una musica dulce e tangana solo para mi Volare oh, oh, Cantare oh, oh, oh. Nel blu di stare lassù Pienso che un sueño parecido no volverá más y me pintaba las manos y la cara de azul y de improviso el viento rápido me llevó y me hizo volar en el cielo infinito volaré di stare lassù e volando, volando bellissimo ma alto che il sol e mentre che il mondo si aleja del spazio di me una musica dolce toccara solo per me volare oh, oh, cantare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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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l blu dipinto di blu felice di stare Nel blu dipinto di blu Felice di stare lassù Nel blu dipinto di blu Felice di stare lassù Ya, 멋있다 아, 멋있다 아, 너무 좋습니다 이분이 제가 생각하는 저와 똑같은 소감이시네요. 임춘명님이 원곡보다 좋다. 아~ 감사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아 진짜 신난다. 너무 너무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오늘 두 분 모시고 너무 너무 정말 황금 같은 시간 함께했는데요. 두 분 올해의 어떤 그 목표, 각오 혹시 뭐 이런 거 있으면은 들려주시고 함께 또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인사 말씀도 함께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늘 말하는 게 뭐 공감하는 테너가 되고 싶다고 하는데 정말 이제 더욱 더 공감하며 좋은 노래로 이렇게 들려드리는 그런 테너가 되고 싶은데 예.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아유. 예. 예, 저도 마찬가지고요. 네, 근데 저도 이제 올해는 더 많은 좀 작업을 많이 하면서 더 사랑받는 그런 소리꾼이 되도록 더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번 주 토요일 날 1월 7일에 정말 좋은 공연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놀러 와주시어요. 아이고 대표님, 진짜 부부가 됐어요. 돌발퀴즈 정답 3번 라비던스였고요. 당첨자 명단 선고판에 올려놓겠습니다. 천재 테너 존노 씨, 또 피아노를 치는 감성 소리꾼 고영렬 씨와 함께했어요. 두 분 또 나와주셔야 돼요. 또 언제든지 네, 너무 즐거웠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나와서 좀 빠른 시간 안에 다시 오세요. 네, 텀이 너무 길었죠? 예, 너무 네, 다음 또 이제 만남을 기다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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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러, 에러, 에러.